언제나 자신감 넘치는 배우 이미숙. 그럼 80까지 화장품 모델 하시겠군요. 제 바람은 그렇죠. 너무 멋있지 않겠어요? 용자는 다 갚으셨습니까? 아, 못 갚았어요. 지병에 시달리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예. 솔직당당 그녀와의 화끈한 인터뷰 시작합니다. 수미, 안녕하세요. 깜짝이야. 연예가 생깁니다. 왜 이렇게 촉촉하시고 이렇게 더 아름다, 오늘 뭐 특별한 일이 있나? 지금 저기 제가 지금 화장품 광고를 찍고 있거든요. 네. 이야, 오늘 특별히 신경 쓰는 뭐 감성 표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아, 좀 도전적이고 도발적이고 좀 뭔가 이렇게 자신감? 그럼 네. 지금 그 아주 뭐 되게 건방져져 있어요, 지금. 저희 다 찍었는데 오늘 의상은 등이 너무 많이 보이는데 이거. 제가 한 몇 년 됐지? 등 보인 지? 등 보인 지 한 10년 됐죠? 저 우리 김성일 씨랑 같이 했는데 등 보인 지 한 10년 됐어요. 아, 선생님 빨리 오세요. 형이 아우 정말. 어디가 개인적으로 가장 아름다우세요? 저는 이 모든 게 너무 아름답고 제가 만약에 여자로 태어난다면 이미숙 같은 얼굴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맨날 저는 맨날 무슨 마라톤 나가는 것처럼 얘기한다 지금. 원래는 화장품도 다 주름 잡으셨는데 네네. 지금 몇 년 만에 하시는? 제가 70몇 년도부터 주름 잡기 시작해가지고 네. 지금까지네요. 그러니까요. 네. 화장품 광고 모델 자리를 무려 40년 동안 지켜온 그녀. 아름다움의 차이가 한결같이 아름답죠? 네. 대단하십니다. 지금 한 7-8년 정도 만에 네. 보통 42살 정도의 화장품이 끊기는데 그렇죠. 뭐가 그렇지? 아니 왜냐면 저의 목표는 한 80 정도. 사실 화장품을 필요로 하는 나이는 지금부터예요, 나이가. 그러니까 모르시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들이. 너무 좀 후배 배려 안 하고 선배님 위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럼 80까지 화장품 모델 하시겠다. 아니 제 바람은 그렇죠. 너무 멋있지 않겠어요? 야, 일단 40년 가까이 남아서 너무 많이 남았네. 사실 20대건 30대건 선배님의 코를 따라갈 사람은 좀 없죠. 그렇죠. 제 아버지를 많이 닮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코를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할 줄은 몰랐어요.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제 좀 근황으로 좀 넘어가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예, 지금 하시는 일은? 지금 이제 영화 한 편 끝냈고요. 이제 개봉 기다리고 있고요. 누구랑 함께 하시는? 그 조정석 씨하고 특종이라고. 그 저는 이제 거기서 그 백국장 역할을 맡고 그 보도국의 국장, 여자 국장. 드라마는 지금 수없이 많이 지금 집 앞에 이렇게 시나리오가 쌓여 있을 텐데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많죠. 지금 이제 선별해서 이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선별 기준 좀 힌트 좀 주실 수 있어요? 기준 뭐 대사 좀 없어야 되고. 대사가 왜 없어야 돼요? 아니 그게 욕심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욕심을 잠깐 버려야 된다는 게 지금 막 주인공을 하면 너무 힘들어서 못해요. 너무 부담도 되고 잠도 못 자고 막 너무 늙을 거야 아마. 그렇죠. 아니 그래도 도착한 존재감이 있으면 존재감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고 내가 꼭 해야 되는 역할. 나여야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할머니 역할도 해야 될 거예요, 분명히. 하지만 내가 하는 할머니 역할은 뭔가 좀 틀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소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여배우나 뭐 이런 거, 세계 평화 이런 거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돈 벌어서 융자를 갖고 싶다고. 아, 정말요? 예, 그래서 이미숙 씨의 현재 고민을 5년 전 게릴라 데이트입니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세요? 옆에? 소원이 이루어졌을까요? 융자가. 누구예요? 옆에? 융자는 다 갚으셨습니까? 아, 못 갚았어요. 못 갚았어. 아, 선배님. 다른 쪽에 쓰느라고. 다른 쪽에 쓰느라고요? 40대 이런 남자들한테 선배님 질문을 막 했더니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아, 지금도 한번 좀 사랑 고백을 하고 싶은 여자다. 이런 남자들이? 남자들이. 누구예요? 아니, 직장인들이에요, 뭐. 아, 직장인들. 에, 직장인들이에요, 다. 3이라고 이게 뭐예요? 글쎄요, 열어보면 알겠죠. 짜잔. 아, 이정재 씨. 13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 13살 차이. 난 10살 차이인 줄 알았더니 또 3살이. 우리 식구 이정재 씨도 나오죠? 영화 정사에서 호흡을 맞췄던 두 사람. 13살의 나이 차이가 무색합니다. 잘 어울리죠? 20살 차이가 나겠네요. 아무래도 이건 누굴까요? 유승범 씨. 어떤 기억을 가지고 계십니까, 유승범 하면? 같이 고독. 그러니까요. 네. 고독했다고요. 건조하죠? 27살. 아유, 아까랑 리액션이 너무 다릅니다.
유승범 씨 코독했다고요. 두 분보다는 순간적으로 표정이 살짝. 진짜 딱 틀리잖아요, 이게 가면서. 멋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파격적인 컨셉의 커플이죠, 예. 화보를 같이 그렇게 영화보다 더 흥행이 됐던 것 같아. 어, 그 화보가? 네. 슈트가 되게 잘 어울려요. 이정재 씨 되게 슈트가 잘 어울리잖아요. 젊은 사람이 이렇게 어울리기 힘들거든. 그 속에서 이렇게, 이렇게 색깔이 나는 걸 느껴요. 아, 저 사람 좀 남자답다, 뭐 이런 거. 이미숙 씨가 뽑은 최고의 연하남으로 인정합니다. 만약 김승희 씨가 슈트 입었다. 네. 그럼 그냥 뭐 어디 뭐 상가집이나 결혼식 가는 이 정도는 생각을 했지. 왜 그러세요, 정말? 왜 그래요? 멋들어지게 사는 그런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애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연애 프로그램? 확실히 연애가 되게 좋아하시죠? 아이, 그럼 안 봐서 그러지. 인터뷰 고맙습니다.